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에 도내 지역 정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.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익산의 한 시의원도 유권자를 실어나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어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주와 익산시장 등 도내 당선인들의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